한편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.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명의의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반 행위 특별 예방과 단속을 25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. 유권자의 경우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 제공을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,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